이 도시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는 저거 보면서 아 울산의 어떤 상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맞습니다. 네, 울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좀 일찍 도착을 해서 호텔에 일찍 체크인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 롯데호텔에서 묵었고요. 오늘은 스타즈 호텔이라는 곳인데 그 좀 일찍 왔는데 그래도 상냥하게 제가 말을 했더니 방을 일찍 내주셨어요. 어떻게 상냥하게 얘기를 했냐고요?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스타즈 호텔에 너무 오고 싶었나 봐요. 그게 너무 일찍 도착을 했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아픈데 일찍 올라가서 쉴 수는 없을까요? 그랬더니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막 체크업해 보시더니 한 1시간 정도 일찍 저를 방에 넣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그 어제는 롯데 시티 호텔에서 잤고 지난주에는 신라 스테이에서 잤고 오늘 스타즈 호텔에 왔는데 그 세 군데 중에는 여기가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설이 제일 좋을까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프론트에 누가 어떤 식으로 응대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한 바퀴 방 투어를 해드릴게요. 이쪽이 옷장입니다. 옷걸이를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밑에는 슬리퍼하고 엑스트라 블랭킷하고 또 문을 이쪽으로 이렇게 열면 여기는 뿡뿡이 만드는 것. 네, 화장실 비데가 있어서 좋아요. 저처럼 비데한 사람들은 좀 힘들거든요. 비데. 그 다음에 좋았던 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빨을 딱 닦을 수 있게 칫솔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새 호텔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울산의 다른 호텔들은 이게 다 있질 않았거든요. 뭐가 있냐. 샤워캡, 콤. 거기서 거기구나. 예. 어쨌든. 그리고, 아시죠? 샴푸하고, 컨디션하고, 워시. 바디워시. 샤워부스가 있고요. 최근에는 욕조 터브가 있는 곳이 거의 없죠. 물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베개입니다. 베개. 그래서 진짜 좋은 호텔들은 베개의 사이즈를 달리해요. 좀 높은 베개가 있고 낮은 베개가 있고. 그리고 사실 모텔 같은 데서는 시트를 그때그때 안 바꿔서 딱 보면 여기에 아시죠? 그 뭐 희한하게 생긴 좀 꼬불꼬불한 그 머리카락보단 짧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V도 여기 있게 제일 크네요. 예. 그리고 책상에서 그 간단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꽂는 거 이게 좀 많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가 12층인데 전망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들어오자마자 한 가지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딱 앉아가지고 테레비를 켰거든요. 근데 테레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럴 경우는 여기 들어있는 배터리가 좀 약해서 그렇거나 거의 다 써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왔는데 이 리모컨이 잘 안 될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합니다. 배터리를 꺼내서 요걸 좀 씹어줍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한번 켜봅니다. 들어왔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터리가 없을 때는 조금만 잘근잘근 씹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 마음에 들게 해준 우리 프런트 여직원 때문에 제가 스타즈 호텔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깨끗하죠? 여기 로비. 아까 제가 잠시 쉬던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만난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인사를 아주 먼저 잘해 주셔서, 대부분은 제가 먼저 인사하는데, 아, 제가 가지 않는 곳이군요. 빨래도 뭐 집에 가서 하니까, 근데 장기 투숙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리가. 그렇지. 내 방이구나. 어떻게 화면으로 보면 더 넓어 보이지? 아, 이게 아까 보여드린 책상이고요. 이 책상. 욕조가 있는 그런 객실도 있나 봅니다. 아, 잘못하면 이것도 유튜브 음악 저작권 때문에 걸리니까 일단 좀 이걸 줄여놓고, 예. 내일 아침 조식을 여기서 먹을 예정입니다. 조식 먹고 천안으로 가서 또 부여로 가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스타즈 호텔 현재까지는 마음에 드네요. 잠시 후 이곳에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만 안녕.